너무 손을 돌려 이렇게 찍는 거가 없어져. 오케이, 첫 홀에 페어웨이 벙커에 들어왔는데요. 지금 제가 보니까 한 200 얼마 좀 남았지만 200을 다 보낼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짧은 채를 잡고 한 7번, 6번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채를 넉넉하게 잡고 보면 여기 턱이 되게 높잖아요. 아마추어들이 이거 보고 퍼 올리는 스윙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이동을 안 하고 뒤에서 쳐요. 그래서 항상 뒷땅을 치니까 체중 이동을 많이 해야 돼요. 약간 체중 이동을 앞으로 하고 웨이트를 중심을 한 60% 70% 왼쪽으로 해서 약간 탑볼 치는 느낌. 공만 깐다 생각하고 디봇을 파시면 안 돼요. 하고 제일 중요한 거 또 하나 더 있는데 이 스파인 앵글을 유지해야 된다. 아마추어들이 퍼 올리려고 하니까 이 스파인 앵글을 흐트러지면서 뒷땅을 많이 나니까 제 스파인 앵글이 유지하는 거 잘 보시고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굿샷. 내가 치는 대로 칠게. 그냥. 어. 55m는 한 클럽 크게 그냥. 오, 잘 쳤다. 생각보다 잘 쳤는데. 지금 60도지? 60도. 60도에 지금 거리가 50m잖아. 맥스로 간 거야. 여기 이런 상황에서는 피칭. 50m를 피칭으로 친다는 생각 안 하잖아. 50m 피칭으로 친다는 생각 안 하는데 피칭으로 한번 쳐봐. 피칭으로? 어, 피칭으로 뒷땅을 쳐. 어림도다. 웬만 아마추어들이 지금 성수처럼 60도밖에 몰라요. 아니면 52도, 아니면 A웨지 못 가요. 그래서 아무리 잘 쳐도 아니면 약간 탑볼처럼 쳐야 되는데 지금 아까 성수 치는 거 보면 피칭을 그렇게 많이 안 열어서 자신감이 없으니까. 몸은 왼쪽으로 한 5m에서 6m 정도 왼쪽 보시고요. 손도 낮게. 아까는 성수가 손이 좀 위에 있었잖아요. 그래서 오른쪽에 간 것 같은데 낮게 하면서 자, 저는 무조건 9시에서 피니쉬로 가는 거. 똑같이 벙커샷처럼 치면 됩니다. 9시. 해서 벙커샷. 이렇게 하면 올라갑니다. 그러면 피칭으로 다 칠 수 있어요. 자, 이거 한 20m 남았나? 한 15에서 20 정도 남았으니까 오, 잘 쳤다. 이번엔 잘 쳤네. 자, 지금 성수는 되게 잘 쳤어요. 잘 쳤는데 잘 쳤지만 약간 체중이 아직도 뒤에 있어서 좀 공이 짧게 갔지만 우리는 약간 좀 체중 좀 앞으로 하면서 그래서 항상 벙커샷은 이 속도가 필요해요. 아마추어도 보면 다 찍든지 아니면 멈춰버려요. 짧으면 짧게 스윙하는데요. 항상 9시에서 풀스윙을 하시면 됩니다. 거리 조정은 그립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. 그립으로. 요거는 한 20m 되니까 저는 가운데. 가운데 제가 한 15 정도 가니까요. 몸은 왼쪽으로 한 2m.
공 위치는 항상 왼쪽 팔 끝에. 제가 칠 때 항상 체중이 앞으로 가 있을 거예요. 손도 되게 낮게 잡으시고, 자, 앞으로 해서 벙커샷 9시 쳤다가 피니쉬를 치면 됩니다.